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켜시고 그리고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는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요. 바로 우측 깜빡이 켭니다. 여기는 실제 시험장 나가는 출입구는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가는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비슷한 곳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나가실 때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핸들 조작 주의하면서 우회전. 여기는 제한속도 20km 구간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미리 켜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살짝 꺾을 때 깜빡이 꺼질 수 있으니까 여기로 진로 변경한 다음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앞에 신호등 보시고 저 신호죠. 저 신호에 정지를 합니다. 핸들 너무 강하게 돌리면 깜빡이 꺼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멈춰서 중립. 자, 좌회전 돌자마자 빨리 우측 깜빡이 켜고 빨리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시는 게 좋아요. 좌회전 신호 때는 오른쪽에서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출발할 때 좌우 보행자 주의하십시오.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블록골 왼쪽에 블록골 오른쪽 블록골 전도 킥보드 같은 거 자전거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기어 넣고 천천히 돌면서 왼쪽 1차로 바로 우측 깜빡이고 30m 가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점선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점선에서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점선에서 우측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우회전입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있죠? 그럼 당연히 정지 하고 네, 중지. 자, 이제 기어 놓고 출발. 자, 왼쪽 잘 보시고 오른쪽 진입. 들어오자마자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 자,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이 꺼주시고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기 때문에 저 신호 바뀔 수 있습니다. 정지 스탑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 왔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그리고 깜빡이 꺼주시고 약 150m 앞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는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입니다. 좌회전 들어왔죠? 자, 왼쪽으로 다 돌리시고 오른쪽 끝 3차로로 들어옵니다. 자, 신호 바뀌었네요. 앞에서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앞에 차량 나오는 거 주의하시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50m 우회전 우측간 밝히시고 오른쪽 나오는 차 주의하면서 자, 앞차 간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저기 적신호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뒤에서 빵하더라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멈추면 중립. 기어놓고. 한번 정지해야 됩니다. 스탑. 좌우 확인하고 출발. 10초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중립. 자, 끼워놓고. 저 왼쪽 잘 확인하시고, 출발. 여기서 바로 또 좌측간 뺏기시고, 자, 점선에서 진로 변경. 자,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자, 한 번 더 깜빡이 킬게요. 30m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꺼주시고 자 앞에 움직이는 거 보고 기어 넣고 출발 제한 속도 50km 구간이고요.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왼쪽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시고 좌회전 들어와 있네요 역시 유턴 속도 줄이면서 다 돌립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점선에서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충분히 진행하시고 왼쪽으로 1차로 탑니다. 1차로 타는 게 편하세요. 자, 깜빡이 끄고 자 멈추면 중립 자 끼워놓고 출발 이때 좌우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항상 네, 습관적으로 빨리 할 거 없으니까 앞차고 안전거리는 속도의 10을 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 40이니까 20m 띄고 가시면 돼요 제한속도 50km 도로고요 6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전방에 신호 잘 보시고 차가 많이 밀릴 때는 신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항상 통과 저 멀리 신호 바뀌면 바뀌겠네요 멈추면 중립 기어놓고
전방에 신호 바뀜에 주의하십시오. 멀리 빨간불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좌회전이 들어왔네요. 곧 바뀌겠네요. 정지선 지났기 때문에 괜찮아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사이렌 주의. 자, 긴급상황 피항 못하면 실격되니까 피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지나면 왼쪽으로 옮길 겁니다. 150m 전방에서 유턴. 자, 왼쪽에 포켓 차로가 생기는 거 보이죠? 미리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왼쪽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진로 변경 하나, 유턴 깜빡이 하나. 자, 보행 신호 시 좌회전 시 유턴. 자, 앞차 잘 보시고. 자, 왼쪽 차 들어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자, 오른쪽 차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고 다시 깜빡이 켤게요. 30m 진행하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다 들어오면 끄시고 브레이크.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자, 브레이크 떼시고. 150m 전방에서 좌회전 깜빡이 켜시고 미리. 자,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진로 변경 끝나자마자 깜빡이 끄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멈추면 중립. 자, 시험장 들어갈 때 여기 보행자 신호등이 따로 없기 때문에 자전거 킥보드 지나가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보행자 주의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실제 시험장은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일로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감독과 지시에 따라서 저는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시험장 입구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면 감독과 지시에 따라서 우측 깜빡이 켜고 멈추고 피해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